네, 오늘은 그 서울중앙학원 컴공 현실이라는 주제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최근에 이제 컴공분들도 취업이 좀안 되시나 봐요. 원래 컴공분들 상담이 뭐 그렇게 많이 들어오는 편은 아닌데, 이렇게 최근에 좀 많이 들어오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뭐 얼추 좀 들을 기회들이 좀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도 취업이 어렵다. 라는 거는 뭐 맞는 것 같습니다. 이분들 이제 졸업하시는 분들 아니면 졸업하셨던 분들 얘기 들어보면, 그러니까 이름 들어본 기업 간 비율 한5%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그 국민대 뭐그 라인 있죠. 숭실대 그다음에 광운대 이제 그런 라인들 쭉 있죠. 여대도 포함인 거. 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 생각으로 컴공 분들 좀 있긴 하거든요. 물론 좋은 기업에 가신 분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네, 근데 그 쉽지 않다라는 건뭐 맞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름 들어본 그런 곳들, 네, 이런 데들이 참 쉽지 않더라고. 그러니까 좋은 부트캠프도 나왔어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그 우리가 알려진 흔히 그런 알려진 되게 좋은 부트캠프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트캠프들 나와서도 그 부트캠프 출신들도 요즘 취업이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사실 컴공만 해서 자바 백엔드로 취업한다? 학교에서 자바 백엔드 아예 가르쳐 주지도 않고 프론트엔드 가르쳐 주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요즘 컴공 하시는 분들 프론트엔드도 손을 대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네. 예전에는 거의 자바 백엔드로 거의 많이 갔다라고 하면, 네, 요즘 프론트엔드도 손 대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좀 전공자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네, 그래서 이분이 하시는 말 그리고 이분이 하셨던 그 커리큘럼 자체가 예전에 저랑 굉장히 좀 많이 비슷한데, C++, 이걸로 소켓 같은 거 만든 거, 통신 관련된 거, 프로젝트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프로젝트가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AI 관련된 그 파이터치, 그 관련된 그 AI 백엔드, 이거 하나 하셨고, 리액트도 하셨고, 그다음에 자바 백엔드도 하셨습니다. 백엔드 두 개. 뭐 이런 식으로 되게 프로젝트가 좀 잡다 해요. 근데 이렇게 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쉽지 않다라고 느껴져서,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리액트도 하고 싶고 그다음에 자바 백엔드 둘중 하나를 좀 고르고 싶어 하던데, 그 미래 비전을 생각하면 뭐 인터랙션 쪽이 낫지 않나, 뭐 AI 쪽이 낫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하시는데, 네, 역시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은 역시 자바 백엔드만한 안정성을 가진 방법은 아직은 없는 것 같다가 제 개인적인 느낌이라서. 역시 자바 백엔드를 좀 추천드리긴 했었습니다. 그래도 그이 AI 쪽 백엔드가 그나마 좀 괜찮은 것 같아 보인단 말이죠. 미래가 가장 밝아 보이는 그런 느낌들이 좀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이쪽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지만, 네, 아직 파이가 쉽지 않더라고요. 이게 MLOps 쪽이 좀 커질 줄 알았는데 사람이네. 그 MLOps 쪽이 사람이네. 100개 정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얼마 안 된다라는 거죠. 아직 시장 규모가 아직 좀 크지 않아서. 네, 그리고 경력을 원하시는데 뭐 여기 경력이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사실. 그러니까 너무 트렌드 같은 거를 따라가려고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직 시장 파이가 그렇게 크지 않아가지고, 네, 좀 시장 규모가 좀 커진 그런 파트 쪽에 들어가는 게좀 개인적으로는 취준이 좀 짧아지지 않을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시장 파이는 적당한데 이제 뭐 C#이나 PHP 같은 경우는 아예 수요가 거의 없는 상황이라서, 네, 이제 그런 부분을 노리신다라고 하면 또 괜찮을 것 같지만, 네, 데이터가 제가 없기 때문에 뭐 함부로 추천드릴 수는 없습니다. 뭐 근데 4년제까지 나와서 PHP 하고 이런 거는 좀 개인적으로는 너무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전공자면, 네, 그냥 무난하게 리액트나 자바 백엔드가 가장 무난한 선택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못 들을 것도 아니고, 뭐 물론 연봉은 조금 아쉬울 수는 있지만 그래도, 네, 뭐 충분히 할 만한 수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서울중앙학원 컴공 현실, 이게 한 3명 정도의 데이터인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로는. 네. 지금 설명드렸었던 건그 C, 이거는 뭐한 명의 예시이지만 어쨌든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좀 쉽지 않더라고요. 특히
컴공 정도 나왔는데 메인 스택 말고 리액트나 자바 같은 거 말고 다른 거 가져가면 조금 아쉽고 노드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노드 정도면 뭐 괜찮았었던 것 같은데 파이썬이 쉽지 않더라고요, 절대로. 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컴공 정도 되면 그 메인 스택으로 들고 가시고 비전공자는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저도 감이 안 잡히는데 역시 비전공자도 그 메인 스택이 조금 괜찮은 것 같긴 하지만 이 비전공자 자바 백엔드는 요즘 좀 너무 힘든 것 같아서 뭐 개인적인 느낌입니다. 뭐 실제 주변에 물어봐도 정말 쉽지 않았다. 이력서를 정말 잘 쓰거나 정말 좀 뭔가를 많이 했다던가 이제 그러면은 좀 붙을 가능성이 좀 있었던 것 같고 아니면 참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한번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